네, 한진그룹의 갑질 논란이 자녀들에게서 어머니인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택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설을 일삼았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저희 SBS가 확보한 증언과 녹취 파일 함께 들어보시죠. 정다은 기자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3년 여름, 한 여성이 작업자들에게 욕하는 소리가 녹음됐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는지 나가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당시 작업자 A씨는 이 녹취 파일 속 목소리의 주인공은 조 회장의 부인이자 조현민 3남매의 어머니인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침에 오면은 오늘은 뭘 보자. 회장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성질을 내고. 이 이사장의 갑질이 욕설에 그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무릎을 앞에다 꿇리고 갑자기 이제 빠지를 싹 때렸는데 친구는 입구를 뒤로 해가지고 피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무릎을 이렇게 걷어탔는데. 대한항공 측은 회사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녹음 속 목소리의 여성이 이 이사장이 맞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